여기는 삼청동인데요. 산, 물, 인심이 맑아 삼청동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도교 관청인 소격소 안에 삼청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네요. 도교는 하늘, 땅, 그리고 별의 제사를 지내면서 현세의 복을 비는 종교인데 우리 민간신앙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손 사상이 있군요. 그러면 자신의 운명을 관장하는 자기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별 이름을 아세요? 아, 직성? 아, 제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내 별에 이상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직성이 풀려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흰 문은 국무총리 공간의 대문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도교 관련 건물이 있었고 후기에는 왕족의 집터였다가 현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삼청동은 도성 안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삼청동 일대와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발! 여기는 도계단 길인데요. 요 아래부터 저 위에까지 하나의 커다란 바위 위에 만든 돌계단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삼청동 언덕 위인데요. 한번 경관을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 8명의 판사가 살았다는 팔판동입니다. 이 언덕 위에는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맹사성이 살았습니다. 청백리였던 맹사성에 관한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고향인 아산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던 길에 주막에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를 만납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맹사성을 얕잡아 보고 선비가 공당 문답을 제의하는데요. 요즘 말하자면 야자게임을 하자는 것이죠. 그대는 어딜 가는 공? 한양에 간당. 한양엔 왜 가는 공? 과거 보러 간당. 내가 한수 가르쳐 줄 공? 필요 없당. 과거를 친 후 선비는 우의정을 만나는데 과거는 잘 치렀는 공? 선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맹사성. 아니, 럴수 이럴 수가. 이곳에 조선시대의 장원서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장원서란 궁궐에 꽃, 과일 등을 공급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꽃화를 넣어 이 동네 이름이 화동입니다. 지금 화동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정독도서관입니다. 정독도서관의 외벽을 따라 독립운동가의 길이 조성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꾸며 벽화를 그렸군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만 박열과 카네코는 좀 생소하네요. 최근에 박열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요. 박열은 3.1운동 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항일단체를 이끌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 일본은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하였고 박열과
일본인 부인 카네코는 일왕을 암살을 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카네코는 3년 후 옥중에서 돌아가시고 유해는 조선으로 와 박열의 고향인 문경에 묻힙니다. 박열은 해방 후에야 석방되었는데 당시 제1번 거류문 단장으로 일본 땅에 버려진 애국지사 유해 발굴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계신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의 유해가 우리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모두 건국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아, 카네코는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건국 훈장을 받으셨네요. 이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희생 덕분에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군요. 경덕도서관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마을로 북촌으로 불리던 지역입니다. 양반들의 주 거주지였죠. 표지석을 보니 조선 초에 이곳에서 살았던 분이 계시네요. 낳았느냐? 태어날 때 하늘에서 세 번 물었다는 분? 바로 성산문이 살던 곳입니다. 성산문은 세종 문종 때의 인물입니다.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 왕이 되자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돌아가신 분이죠.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여섯 명의 충신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는 중등교육의 발상지로 1900년 관립중등학교로 건립된 후 나중에 경기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기고등학교 건물이 남아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경기고등학교는 1976년에 강남으로 이전하였고 도서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 건물은 경기고등학교 본관 건물이었습니다. 1938년에 지어진 학교 건물 중 최초로 난방을 갖춘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독도서관뜰에 기념비가 하나 있네요. 저 그림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인데요. 여기가 높은 언덕이었기 때문에 인왕산이 훤히 보였겠죠. 비 온 후 맑게 갠 인왕산을 겸재 특유의 화법으로 여기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오, 여기에 김옥균의 집터가 있네요. 김옥균은 조선 말의 급진개화파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지만 3일천하로 끝나고 일본으로 망명하였습니다. 후에 고종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하죠. 그런데도 1910년에 김옥균은 모든 죄가 사면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아산에 김옥균의 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니 맹사선과 김옥균이 같은 고향이네. 조선시대 왕비를 배출한 대표적인 가문은 청주 한씨와 여흥민씨가 있죠. 여흥민씨 가문에 태종의 비였던 원경왕후, 숙종의 비였던 인현왕후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현왕후의 친정이 있었던 곳으로 인현왕후가 폐서인이 돼서 궁궐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5년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영조가 후에 인현왕후가 거처하던 건물을 감고당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인현 왕후가 고생했던 것을 되새기자는 의미죠. 그리고 인현 왕후의 후손인 명성 황후가 여기에 거처하다 왕비로 책봉되었고 후에 감고당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후 이 땅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소유주가 바뀌다가 덕성학원이 인수하였습니다. 운동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감고당 건물은 여주 명성 황후 생가터로 옮겨졌습니다. 이 앞길은 율곡로이지만 또한 감고당 길이라고도 합니다. 덕성여고 옆터는 조선시대에 안동별궁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막내 아들 영웅대군을 위해 대저택으로 처음 조성하였는데 세종께서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자 이곳으로 오셨다가 승하하셨습니다. 이후에 역대 왕실 가족의 집으로 사용하다가 고종 때 세자인 순종의 혼례식이 두 번이나 치러진 곳입니다. 첫 번째는 여흥민씨, 두 번째는 해평윤씨입니다. 이곳도 일제강점기에 소유주가 바뀌다가 휘문고등학교를 세운 민영휘 집안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풍문여고를 세웠습니다. 풍문여고는 2017년에 강남구로 이전하였고, 현재 서울시가 매입하여 서울공예박물관을 조성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일대를 답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친구와 함께 도심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아다녀 보세요. 우리는 우리는 라니, 푸니, 역사 부딪혀 봐. to be continue.